네, 기세 좋게 뛰던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앞두고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서 촉발된 비트코인 강세장. 7만 달러를 다시 돌파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고란, 알고란 TV 대표, 백훈종 스매시파이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 비트코인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개당 7만 달러 올라갈 것 같더니 좀 떨어졌네요. 최근에 다시 떨어졌는데 요즘 전체적인 흐름, 올해 흐름 어디 고란 대표님 네. 어떻게 지금 이어왔습니까? 올해 전반적으로 보자면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네. 뭐 상승과 하락이 있었지만 연초 대비해서 뭐 100% 이상 오른 상태고요. 네. 그 왜 연초에 올랐냐라고 보자면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SEC의 승인을 받아서 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 기존까지는 개인들만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하면 이후에는 기관들도 이제 ETF의 형태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기존에 없던 자금이 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게 됐다. 그렇죠. 네. 돈이 들어오면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가격은 오르겠죠. 예. 그래서 3월 14일에는 7만 3,000달러 선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계속 오르는가 싶었지만 네. 이후에는 횡보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계속 횡보하다가 8월 5일에는 5만 달러 선이 붕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반등세를 이어가고 네. 사실 그 크립토 시장에는 코인 시장에는 업토버라는 말이 있거든요. 업토버. 네. 네. 업이라는 상승을 의미한 업과 악토버를 합쳐가지고 이상하게 10월 이번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역사가 뭐 한 10여 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이상하게 10월 달에만 오르는 업토버 기대감이 커지면서 실제로 이번 달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월초 대비해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업토버 10월에는 비트코인이 올랐다. 그런데 7만 달러를 넘어설 듯 하더니 주춤했습니다. 혹시 이게 주춤거린 이유는 뭡니까? 뭐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7만 3천 불까지 3월 달에 예. 미리 많이 올랐던 게 조정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의 시즈널리티라는 게 있거든요. 계절성이죠. 네. 계절성. 이 계절성에 따라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예. 비트코인 가격이 일반적으로 많이 오르는 이 반감기 내년이죠. 네. 올해 4월 달에 반감기라는 게 있었는데 보통 그 후년, 이제 올해로 치면 내년에 보통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나오고는 합니다. 근데 그 반감기 한 해 후에 그렇습니다. 네. 그 패턴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중이라는 게 지금 보여지는 거죠. 한번 크게 올랐지만 조정을 받고 그다음 네. 다시 내년에 올라갈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의 사이클을 보면 반감기가 지난 4월이었으니까 네. 내년에 이제 다시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상승세는 이제 뭐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확률이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 흐름을 타고 있다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트럼프의 그 상승세를 타는 겁니까? 어쨌든 이 코인 투자 시장도 예. 심리이기 때문에 예. 심리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친코인 대통령이라고 분류할 수 있거든요. 예. 사실 이분이 처음 재임 때는 달러가 최고다,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식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안 좋은 발언을 했었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그런데 네. 이번에 후보 시절에는 상당히 네. 긍정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대선 캠페인에서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냈고요. 미국을 세계 최고 암호화폐 국가로 만들겠다. 미국을? 네. 그리고 규제가 완화되면 민간이 알아서 성장을 하니까 규제를 최대한 풀어주겠다라는 네. 입장이에요. 네. 사실 지금까지 크립토 업계가 원한 건 정부의 규제가 너무 세서 새로운 산업으로 새로운 혁신을 이룰 수 없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이 부분을 풀어준다라고 하니까 시장에는 온기가 감도는 셈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이건 뭐 아직 지금 열어봐야 되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경쟁자 해리스 부통령은 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래는 기존에 같이 행정부를 이끌었던 예. 조 바이든 현재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이 조 바이든 현재 대통령은 암호화폐를 이 범죄에 악용되는 자산이다 해서 굉장히 안 좋아했고요. 예. 굉장히 규제를 많이 강화하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행정부의 부통령으로서 같은 입장을 고수했는데 네. 이 대통령 당선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면서 이 암호화폐 지지층의 이 투표도 결국 무시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암호화폐를 끌어안겠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뚜렷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단지 암호화폐의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겠다, 산업을 육성하겠다 정도로 약간 공허한 외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친화적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사업자들에게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좀 친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지만 정책이 뚜렷하지는 않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러면 가상자산 업계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지금 정치장을 많이 갖다 주고 있겠네요, 아무래도. 네, 그 슈퍼팩이라고 하죠. 네. 그 정치 모금하는 그 기금이요. 네. 주로 크립토 쪽이다 아니면 실리콘밸리 쪽에서는 뭐 머스크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네. 트럼프 쪽을 오히려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향으로 보자면 사실 민주당 쪽에 더 실리콘 그 창업자들이 가까울 것 같은데요. 예. 규제 측면에서는 풀어주자라는 입장이 공화당 쪽의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쪽에 이번 선거에서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가상자산 친화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상자산을 전략 국가 비축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야, 전략 비축물로 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이 일종의 석유와 같이 예. 미래에는 굉장히 필수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원자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거다라고 본다는 의미죠.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를 유지하는데 지난 수십 년간 페트로달러 체제,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석유처럼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디맨드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거고 네. 미국인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때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이 비트코인이 없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석유처럼 모아 나가겠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석유처럼 비축하겠다. 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만약에 그렇습니다. 말대로 된다면 현실성은 있어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현실성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약간 게임 이론처럼 이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혼자 지지를 하지만 예. 이것에 편승하는 공화당 쪽 의원들도 늘어날 것이고 예. 결국에는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 당권을 정권을 가져와야 하는 반대편 민주당 예. 쪽에서도 지지하지 않을까 초당적 지지를 결국 얻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는. 그러네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 얘기할 때 지난 4월에 겪었던 반감기 이게 굉장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네. 반감기를 앞두고 뭐 겪으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떤 가격 변화를 실제로 겪었습니까? 반감기? 반감기 이후에는 가격이 오른다. 이게 크립토 업계가 알고 있는 이쪽의 속성입니다. 아까 사이클 말씀하셨는데요. 사이클인데 이 정확히 반감기 직후에 언제부터 오른다가 정확하진 않아요. 아, 반감기 언제부터 오른다? 네네. 대략 반감기를 전후해서 오르더라라는 예. 거거든요. 실제로 그 과거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에 비트코인이 큰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예. 21년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 1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뛰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반감기 후 1년에 두 배.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반감기에 왜 가격이 오르냐에 대해서는 예. 너무 간단한 설명인데요. 가치가 어디서 나오냐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다 왈가왈부 하잖아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인데 반감기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공급을 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공급이 반으로 줄이니까 가격은 당연히 오르게 되겠죠. 네. 이번 4차 반감기고요. 채굴 보상이 3.125 BTC로 줄었습니다. 네. 채굴하면 받게 되는 보상이요. 그래서 공급이 줄고 상승이 일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번 반감기에 더 사람들의 기대감이 큰 게 네. 제가 아까 반감기라는 거 하는 건 공급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에 따라서 네. 기관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수요 공급 측면 수요 측면에서의 호재도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반감기에 대한 상승을 많이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반감기로 공급이 주는 반면 수요는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반감기 후 1년간 올랐다. 자, 이 전반적 경제 변수, 특히 금리 변수에 이 비트코인 가격도 영향을 받을 것 같긴 한데요. 연준이 이제 금리를 빅컷을 단행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지난 15년간 비트코인이 네. 역사가 존재해오면서 기준금리는 계속 내려가기만 했어요. 네.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로 비트코인이 이듬해 나왔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기준금리는 내려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네. 사실 비트코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2022년처럼 급격한 금리 인상이 단행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고 다시 인하 기조로 들어갔다는 것이 당연히 비트코인에는 엄청난 호재가 되는 것이죠. 기존에 15년 동안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네 번을 거치면서 가격이 올라간 주재료가 네. 결국 양적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또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 자금이 늘어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예상이 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이게 좀 가격 전망이 참 쉽지 않다고 해요. 비트코인이 무슨 뚜렷한 기업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투자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얼마나 갈까? 근거는 무엇일까? 상당히 궁금한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서의 대체적인 전망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책임하다라고 하실 텐데 장기적으로는 오른다. 장기적으로는 오른다. 그러나 단기 변동성은 조심해야 된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장기로는 오른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수급 구조에 있어서 기관들의 시장 참여가 앞으로도 더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요. 수요는 늘어나고. 예, 여기서 말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건 운용사. 블랙락 같은 그런 곳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테슬라처럼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처럼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개인들의 기관까지 그리고 기업까지 합쳐지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장기 가격 전망이 나오는 거고요. 네. 단기 전망으로 보자면 단기는 사실 전망이 어렵죠. 단기는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는 모멘텀은 대선이죠. 대선. 네.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트럼프 후보의 친코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10만 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10만 달러가 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떨어지고 안 되고 해리스가 되면 어떨까?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그 부분도요. 그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은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별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네. 지금 ETF가 나왔다는 건 비트코인이 하나의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기관들도 사는 게 우리가 금융자산의 한 섹터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는 거고요. 네. 하지만 알트코인은 좀 문제가 다릅니다.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코인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조금만 더 가면 오른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알트코인들 보면요. 사상 최고점에서 여전히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인 코인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규제 이슈가 강한데 해리스 대통령, 해리스 후보의 경우에는 규제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뭔가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해리스가 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트럼프보다는 좀 트럼프 후보가 됐을 때보다는 좀 덜하지만 오를 거다. 어쨌든 오를 거다. 그런데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다. 네. 그러면 그런 전망이라면 우리 백훈종 대표님도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조사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뭐 비트코인 좀 매수해도 될까요? 안심하고? 만약에 지난 세 번의 반감기 사이클이 반복된다면 즉 반감기 이후 1년 뒤 그 이듬해 연말에 최고점이 나오는 그 사이클이 반복된다면 이제 지금은 상당히 위치적으로는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이 내년 말 정도에 이제 이번 사이클의 최고점이 나온다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당장 비트코인을 사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 말 정도에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 어느 정도 오를 거다 뭐 이런 전망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요. 지난 반감기, 지난 사이클의 상승폭보다는 둔화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지난 반감기 때는 어땠어요? 가격이 얼마나? 지난 반감기 때는 반감기 가격 대비 최고점 가격이 약 7배에서 8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보다 절반 수준, 한 3배에서 4배 정도 오르지 않을까. 반감기 때 가격이 한 6만 불 정도니까 그것보다 한 3배 정도면은 18만 불 정도가 되겠죠. 현기증 납니다.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된다면. 그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저는 그것보다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ETF, 현물 ETF 미국에 출시된 것 때문에 상승장이 이미 왔다. 이미 끝났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시각은 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라서 그렇게 주류에 편입되지는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대부분 더 오른다라고 보는 사람들. 아까 고란 대표님이 알트코인, 비트코인 이외의 코인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사람들이 잘 투자하기 어렵지만 알트코인까지 관심을 가진다는 게 글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조금 알트코인 중에서 뭐 눈에 띄는 그런 코인들 있습니까?
그 비트코인 투자도 어렵지만 알트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실 한국인의 투자자 성향 분석을 해보면 한국인들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유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65%, 60%를 웃돌거든요. 그러면 투자자의 비중도 그 정도는 돼야 돼요. 네. 하지만 훨씬 못 미칩니다. 이유가 뭐냐? 네. 비트코인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비싸다는 거예요. 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아까 3배만 올라도 18만 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올라봐야 몇 배야? 라는 건데 일부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100원도 안 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네. 그럼 그게 1,000원만 가도 100배는 오르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아, 100원, 그 10배는 오르는 거고 이렇게 네. 계산을 하게 되면 네. 이른바 한방이 있는 거죠. 약간 그 뭐 우리 민족의 성향이 그렇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 있는데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알트코인 투자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렇게 100배 오르는 코인도 있지만 90분의 1 토막 나는 코인이 허다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수십 배 급등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급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보유한다, 이른바 뭐 그 버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데 네. 과연 그 적절한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수 있지? 게다가 어떤 종목이 오를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알트를 투자하고 싶으시다라는 분들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시장을 계속 따라가면서 보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그냥 비트해라고 네. 합니다. 아, 네. 비트해. 가격 급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쳐다보지 말라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셈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투자를 좀 주의하게 됐습니다. 아까 현물 ETF 비트코인 그 수요를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ETF 옵션 거래까지 뉴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떤 시장에 어떤 영향으로 미칠까요? 비트코인 ETF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이 상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옵션은 이 비트코인 ETF의 가격 전망을 하는 상품입니다. 미래에 비트코인 ETF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한다면 콜옵션을 매수하는 게 되겠죠. 예를 예. 들면 이거는요 비트코인 가격 자체에 굉장히 큰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에 왜냐하면 옵션이라는 상품 자체의 특성이 예. 하방은 막혀 있고 상방은 무한대로 열려 있는 상품이란 말이죠. 네. 옵션이라는 것을 살 때 지불하는 프리미엄, 옵션 가격이 10불이라면 10불을 내고 미래 시점이 됐을 때 그거를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투자자의 그냥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행사 안 할 거면 10불만 날리는 거고 만약에 예상이 맞았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만큼 수익을 네.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상승장이 오면 이 투자자들은 현물도 사고 즉 ETF죠. ETF 예, 현물도 사고, 옵션도 같이 삽니다. 그렇게 레버리지 플레이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ETF에 이 시장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 상승장이 왔을 때 더 큰 가격 상승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도 보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 현물 비트코인에 혹시 고란 대표님, 현물 비트코인에 자금 유입이 눈에 띄게 좀 늘고 있습니까? 최근에? 최근 들어서 아까 제가 옵토버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옵토버. 예. 아, 지난주에 역대급 자금이 ETF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네네. 지난주 디지털 자산 전체로 보자면요. 디지털 자산 상품 전체로 보자면 22억 달러가 들어왔거든요. 예. 이게 과거에 그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던 그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역대급 자금이 일주일 사이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2조 6천억, 7천억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를 기대하면서 들어온 자금들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변수가 있었나요?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네.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옵토버 그래서 현물 ETF에 22억 달러가 들어왔다. 정말 거래가 대단한 물량이 들어와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거래 가격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거래만 있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 산업도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게 산업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지 뭔가 우리는 규제가 굉장히 많다 이런 비판이 좀 있거든요. 우리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금융투자 상품에 들어가는지 그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요, 예. 대표적으로 가상자산을 이 디지털 토큰이라고 해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페이먼트 서비스 라이센스를 따게 합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는 이제 금융투자 상품으로 보고 예를 들어 네. 비트코인 ETF 옵션 저희가 얘기했는데 예. 이런 옵션은
비트코인 기반의 그냥 상품이기 때문에 기존 금융투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경계 자체가 아직도 모호하고요. 법적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된 금융상품을 해도 되는지, 관련 사업을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좀 모호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산업 자체가 커지지 못하고 육성되지 못하고 이 저 같은 사업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해외에 나가서 차라리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그러면 이 비트코인은 뭐라고 생각해? 왜 그렇게 좀 모호하게 법도 장치를 안 하고 뭔가 이 사회적 효용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미국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아 이건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가 이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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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고 이제 뭐 다른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증권이다 아니다라고 해서 미국의 증권 시장을 감독하는 SEC와 계속 그 프로젝트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됐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자산을 분류할 때 증권이냐 상품이냐 했는데 이 디지털 화폐, 디지털 커런시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쪽 면을 보면 증권이고 이쪽 면을 보면 상품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명확한 규제책이 없는데 예. 미국과 달리 우리의 법 체계가 왜 네거티브 포지티브 시스템 할 때 우리는 포지티브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법에 있는 것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법 자체가 없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네거티브 시스템이니까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SEC와 소송으로 이제 해결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법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이 먼저 마련돼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부랴부랴 마련한 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거든요. 예. 그런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 법 이름에서도 알 수도 있듯이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예. 가상자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바라는 거는 예를 들면 자본시장을 관할하는 통괄법이 자본시장법이잖아요. 자본시장법 있죠. 네네. 이 자본시장법의 역사를 보자면 과거에 증권거래법, 자산운용법 흩어져 있던 것들이 이제는 자본시장으로 묶어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2007년에 제정이 됐어요. 예. 이런 식으로 디지털 자산의 경우에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이용자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으로 포괄하는 업권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요. 예. 지금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진척이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가상자산 이용하는, 거래하는 분들을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법은 7월부터 시행됐으니까 이제 참 이것도 시행되면 굉장히 뒤늦었는데 이걸 산업 차원에서 육성하는 그러려면 가상자산을 어떤 자산이냐로 분명하게 규정하는 법이 없으니까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같은 업권법을 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그게 없어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런 사업을 하려는 분들은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가상자산이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이 특금법이라는 것에 적용을 받아서 특금법? 네.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라는 것을 따야 됩니다. 특금법은 네. 특정 금융정보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특정 네. 금융정보에 관한 이용 법률. 네.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야 신고를 해야 예. 이제 본격적으로 그 법에서 제정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종류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거래소 예. 그다음에 이제 커스터디라고 해서 마치 보관. 이제 금고처럼 네, 보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 예. 이제 그렇게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상자산과 관련된 모든 사업 모델을 그 두 가지 또는 이제 좀 더 넓게 보면 세 가지 사업 모델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그래서 거기 맞지 않으면 네.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거래소와 거래소와 네. 보관 두 가지 외에 다른 관련 산업을 하려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ICO 같은 게 있겠죠.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는 분들. 코인 그 기업 공개처럼 하는 코인 발행하는 걸 새로. 맞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대표적으로 이제 싱가포르 두바이 가고. 이런 곳들이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예. 규제 친화적인 나라들로 가서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해외로 가지 않으면 도대체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하면 이 가상자산 거래도 더 활발해지고 조금 안심하면서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까요, 앞으로? 근데 거래 그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과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예. 때문에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율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사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나 투자자 보호가 관련된 부분은 금융 쪽의 섹터가 관할하는 부분이 더 크고요. 예. 그리고 산업 육성은 사실 과학기술 분야, 산업부 쪽으로 약간 더 치우쳐져 있는 쪽도 산업이거든요.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기본법이 나와야지 그 위에서 뭔가 더 논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네. 가장 시급하다라고 가장 생각하는 거. 부분이 투자자 보호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일단 7월에 시행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주식시장 투자자들을 보호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네. 근데 그만큼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이 법 자체가 이제 막 생겨난 거니까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법을 개정 보완하는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으로 가격이 뛰고 있는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관련해서 산업을 어떻게 육성시켜야 되는지 또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더 보호해야 될 필요성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알고란 TV 대표 그리고 백훈종 스매시파이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